해보기. 오. 쿠팡 라이브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쿠팡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가 잘 들어오는지. 잘 들려요? 깔끔하게? 잘 들려요. 함께 판매하는 별이랑 하트 느낌. 어, 하나 더 걸려. 라이브 만들기. 지금 원고 쓰고 있었어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샴푸, 바디워시 같이 써. 수고하셨습니다. 판매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 또 팔아봐야지. 상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다 저희 제품이 압축돼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73개 정도 더 팔렸어요. 제가 붙일게요. 여기다. 렛츠 고. 씻기 편했을 텐데. 헤이네스 바디 스펀지요? 짜잔! 우리 제자리에서 손가락도 먹는다고. 오늘 12월 28일이거든요? 봄한테 산타 모자를 씌워놔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나니까 매출이 좀 줄었어요. 여기까지 판매된 것 기준으로 기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 정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열흘 정도 바디 스펀지 판매를 해서 392개를 판매했습니다. 매출이 120만원 초반대로 세금 제하고 수수료 제하고 하니까 한 105만원 정도 정산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부처는 위스타트라고 하는 국내 아동 후원단체고요. 겨울철에 뭐 의류가 없다거나 난방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후원 완료. 이렇게 105만원 후원을 마쳤습니다. 31일까지는 계속 판매를 진행하고 남은 스펀지들을 물품 기부하면서 추가 매출에 대한 기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매 만족하세요? 만족합니다. 400개 가까이 판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되게 수월했어요. 내가 내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아주 좋은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너무 기뻤고 외부 미팅 가서도 띠링 하고 떴는데 여기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이거 뜨면은 제가 막 미팅하다 말고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 팔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큰손 고객님이 오셔서 30개를 사셨다. 거의 잔치. 정말 푹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은 돈이 105만 원이고 기부를 했을 때 훨씬 더 보람이 있죠. 좋은 경험이었고 맞아. 제자리에 손짱 프린트 생겨가지고 이제는 일개 회사원에서 진정한 쿠팡 셀러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협업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저희의 샵은 열려 있습니다.